누가? 누구야? 버릴지 말지 고민하시더니 결국 놓고 가셨구만. 뭐? 피아노? 부모님이 물려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된 정원과 상우 부부. 나중에 우리 아이 나오면 피아노나 시킬까? 오빠 닮으면 피아노 분해할 것 같은데. 안 돼. 딸은 나 닮으면 안 돼. 큰일 나. 이곳에서 애도 낳고 알콩달콩 행복한 미래를 꿈꿉니다. 식탁 새로 짜려고. 왜? 지금 거 멀쩡하잖아. 다리도 좀 휜 것 같고. 목공 일을 하는 상우에게 식탁 하나 만드는 건 일도 아니죠. 부모님이 시골로 내려가면서 놔두고 간 피아노 하나에도 웃음이 피어나는 두 사람입니다. 정원은 수영 강사입니다.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아이들을 보며 어서 빨리 내 아이도 갖고 싶은 정원. 도우야 잘했어. 자, 괜찮으시고요. 차갑습니다. 생리주기는 제대로 돌아봤고 자궁도 별 이상은 없어 보여요? 괜찮은 거 맞죠? 혹시 뭐 아이를 못 갖는다든지. 초음파상으로는 깨끗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산부인과 진료상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정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아니, 자기가 수제비 먹고 싶다고 했잖아. 근데 수제비가 아니라 떡볶인데? 응? 얇게 폈어야지. 그렇게 잔소리할 거면 먹지 마. 가. 가! 안 거야. 먹어, 안 먹어. 빨리 씻고 나와. 알았어. 남편이 해준 수제비를 맛있게 먹고 난 후 엄마의 전화를 받은 정원. 저기 김치 보냈어. 괜찮은데. 꼭 잘 넣어두고 쉬면 맛없으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 엄마와는 조금 서먹한 것 같은데요. 소유가 요즘 입시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와서 얘기도 좀 하고. 그래도 고3이면 이제 어른이야. 알아서 하겠지. 동생 이야기가 나오니 예민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좀 다정하게 좀 봤지 좀. 아 몰라. 아 몰라. 아이씨. 점점 이모부 닮아가.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상우는 정원의 이모부와 이모가 운영하는 목재소에서 일합니다. 제가 이모부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정원이가? 네. 언제나 정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이모. 출근하는 정원에게 걸려온 심상치 않은 전화 한 통. 여보세요? 윤정원 씨 본인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인천 서부경찰서 김상현경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10년 전 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불안감이 온 몸을 감쌉니다. 윤정원 씨 본인은 2008년 7월 29일에 발생한 사건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신 적 있으시죠? 현재 가해자가 확인됐습니다. 처벌 의사 있으십니까? 되도록 빨리 서해 방문해 주셔야 되는데 언제 오실 수 있을까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 아무렇지 않은 척 일을 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한데요. 당연히 집에 있어야 할 남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빠? 자? 장난치지 말고 나와. 뭐야? 안 놀랬어? 오빠는 내가 무서워하는 게 재밌어? 아니 나는 이거 오르골이라 이것도 찾아가지고 자기가 좋아할 줄 알았지. 어디 있었는데? 그 베란다 뒤에 아무튼만 버릴 뻔했어. 과거의 상처를 남편에게 말할 수 없는 정원입니다. 이사 준비하느라 힘들지? 좀만 더 힘냅시다. 오빠. 응? 양치했어? 아니 어제부터 안 했어. 빨리 하고 와. 아
왠지 모를 죄책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택배 보내고 나니까 빠진 게 생각이 나가지고 엄마 팔 아파. 정원은 일하는 곳으로 찾아온 엄마가 반갑지 않습니다. 경찰한테서 전화 왔었어. 신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지금이라도 그놈이 집값을 받는 거 보면. 저기 그 상우는 들어갈게. 정원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래? 일단 서해 한번 오래요. 오래돼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아니 무슨 조사를 뭘 또? 모르겠어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말했어야 했나 봐요. 계속 속이는 기분이 들어서. 이모가 말했지.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너 그거 알아야 돼. 이모 말 알아들어? 이모와 이모부는 그저 정원이 걱정될 뿐이죠. 우리 버릴 게 더 있나? 한 봉지 더 남았어. 아 그래? 그럼 나 빨리 올라갔다 올게. 원래 살던 집을 정리하고 있을 때 집으로 찾아온 경찰. 누구세요? 경찰인데요. 조서를 좀 다시 작성하셔야 아니, 되는데. 잠깐만요. 조서라뇨? 모르고 계셨어요? 정원아, 무슨 소리야? 너 경찰서를 왜 가는데? 정원아, 뭐냐니까? 갑자기 닥친 상황이 혼란스러운 상우입니다. 윤정은 씨 케이스처럼 늦게 잡히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벌써 10년 전 사건이고 저희도 간단하게 확인 절차만 하는 거니까 그래도 뭐 지금이라도 잡혀서 다행이죠.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으시죠? 경찰의 사무적인 위로의 말이 더욱 딱딱하게 느껴지는 정원입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잡아내기 위한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를 위한 게 아닌 그저 조사를 위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잊고 싶었던 과거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봐야 하는 정원. 오빠 출근해야 하지 않아? 아니야, 내가 데려다 줄게. 그냥 혼자 갈게. 진짜 괜찮아. 가. 아니, 방 자지. 왜? 시끄럽게 하는데 어떻게 자. 이게 뭐야? 괜찮지? 간지나지? 오빠 집에서도 일하게? 아니 아니 그냥 우리 필요한 거 이렇게 딱 만들면 좋잖아. 근데 빨래는 어디다 놓을게? 빨래? 아 그 우리 행거는 그 좀 작은 걸로 하면 안 될까? 아 진짜 미안. 잠깐만 있어봐. 내일하고 자자. 어? 집에 혼자 있고 싶다고는 했지만 정원은 지금 남편의 다정함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일은 무슨 일을 한다고? 네? 여기 왜 왔어? 왜 그래? 상우도 정신없긴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와이프를 혼자 두고 와? 일해 그럼. 안 맞잖아 이거. 어? 내가 마음을 알 테니까 그만 퇴근해. 제가 할게요. 아 괜찮다니까요. 알았어요. 들어갈게요. 상우는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상우야. 수 없죠. 상우야! 무뚝뚝한 이모부의 걱정이 상우를 더 짓누르는 것 같네요. 아,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이번에 나갈 때... 정원아, 우리 그런 거 말고 다른 얘기 해야 되지 않을까? 나한테 할 말 없어? 나 오빠한테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 그래? 그럼 나중에 할까?
서로 뭘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평화롭던 부부의 일상에 생긴 갈등. 정원이가 먼저 말 안 해서 속상해?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정원이가 고2 때부터 우리랑 같이 살았잖아. 근데 정원이는 오기 싫어해서 지 엄마가 억지로 보낸 거지. 여기 와서 한 달쯤 지나선가 정원이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혹 같다고. 딸을 위하는 마음에 정원을 이모 집으로 보낸 엄마. 정원은 어린 동생인 소희를 위해 본인을 내보낸 거라 생각하고 이 역시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엄마와 동생과 서먹했던 이유는 정원이 밀어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가위에 눌린 듯 무서운 환상까지 겪은 어느 날.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지. 왜 그렇게 생각해? 나 그런 말 안 했어. 말 안 해도 알아. 오빤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게 그렇게 화가 나? 어, 화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화가 난다고.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너가 얼마나 힘든지도 나 모르겠어. 그래서 나 너무 화가 나고 나 힘들어. 이 부부는 위기를 벗어나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박선주 감독의 2019년작 비밀의 정원이었습니다. 영화는 범인이나 그 사건 자체보다는 사건 이후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상처를 숨기고 있던 정원이 그것을 오롯이 마주보며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담담히 보여줍니다.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을 다룬 위로를 건넬 수 있는 따뜻한 영화 비밀의 정원. 이 영화는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인디그라운드 홈페이지 온라인 상영관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독립영화를 좋아하는 주민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센터장도 춤추게 합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